삼성전자의 갤럭시 S10이 중국 시장에서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삼성전자가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장면입니다. 4일 기즈모차이나는 IT 관련 전문 트위터인 아이스 유니버스의 게시물을 인용해 갤럭시 S10 사전 예약 2시간 만에 갤럭시 S9의 이틀치 기록과 동일한 주문 건수가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기준 다수의 시장조사 업체의 보고서를 통해서 0%의 점유율이란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2014년 2분기까지 시장 1위 점유율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3분기 샤오미에게 1위 자리를 내준 뒤로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20%가 무너진 이후 한 자릿수까지 내려앉더니 2017년에는 0%대의 점유율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고전은 화웨이와 샤오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의 가성비 전략과 중국 정부의 지원 사격 등에 크게 눌렸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현지 맞춤형 모델을 출시하는 등 여전히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는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 등 프리미엄 사양을 선탑재한 중가 신제품을 중국에 우선 출시했습니다. 대용량 메모리와 배터리, 멀티카메라도 기본 탑재하는 등 선호도가 높은 중가 스마트폰의 경쟁사들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혁신 기술을 입혔습니다. 갤럭시 S10은 카메라 홀을 제외한 전면이 화면인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초음파 방식의 화면 지문 인식, 인텔리전트 기능을 탑재한 카메라, 스마트폰과 갤럭시 웨어러블을 무선으로 충전해주는 무선 배터리 공유, 암호화폐 지갑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이통 3사는 이날 삼성전자 갤럭시 S10 시리즈의 사전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해 3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식 출시일은 8일이며 갤럭시 S10 5G 모델은 오는 22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